영원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. 황희수 선수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. 황희수 선수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사업 잘 되고 있다니까 부럽네요. 이거 강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재호가 있거든요. 아 그렇습니까? 김재호가 이제 저 족밥 아니에요. 뭐 체육관 잘 안 된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. 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부럽네요.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진짜 언젠가 콘텐츠 할 날이 오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사업가의 큰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가. 애들 키워야 돼서. 윤태영 선수 있지 않습니까? 그 선수가 정말 강한 선수인데 최근 로드 FC에서 아쉽게 해외 선수한테 KO를 당했어요. 뭐 체급이 너무 낮게 들어가서 감량고 때문에 뇌 데미지가 너무 쉽게 온 거 아니냐. 수분을 확 빼다 보니까 그런 여론도 있었고 뭐 아니다 실력이 다른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황인수 선수랑 많이 언급되시는 화이트 베어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. 윤태영 선수 이번 경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? 이게 그라운드적인 면에서 이렇게 밀려서 졌다 그러면은 좀 아 실력이 안 되겠구나 하겠는데 타격적인 부분은 진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자만하지 않았을까. 그다음 턱이 좀 많이 들렸던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보니까 그래서 좀 자만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자기 신체 조건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너무 많이 믿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'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. Six